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의 조상이 신라인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이 조그만 애는 이름이 아이신교로 푸이가 되겠습니다. 푸이는 이름이고 아이신교로가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이 아이신교로가 애신 강나 이렇게 되어 있고 발음으로는 아이신교로가 되겠습니다. 애신 강나. 애신이라는 거는 신라를 사랑한다. 아니면은 새로운 것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 신라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강나. 강나라는 거는 강나라는 아름다운 거. 각은 깨우친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깨우친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강나가 라는 신라. 신라를 각 깨 잊지 않는다. 각성한다. 그래서 신라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애신 강나라는 말은 새로운 것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을 깨우친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애신강나라는 말은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잊지 말라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청나라 황제들의 성이 되겠죠. 청나라의 그 후금을 창업자는 누르하치가 되겠죠. 누르하치가 이제 처음에 이제 후금을 창업하고 나중에 이제 이 국가를 이제 그 청나라라고 이제 그 개칭한 것은 이제 누르하치의 여덟 번째 아들인 홍따이지가 되겠지만은 이 누르하치는 여진족 중에서도 압록강 다루 위에 흥경에다가 근거를 두고 발언한 건주여진의 족장인 누르하치가 이제 그 후금의 창업자가 되고 청나라의 창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건주여진은 백두산 북쪽 흥경에 위치한 여진족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조상은 거의 1100년경에 그 누르하치가 한게 1618년이니까 이제 1100년경 그러니까 이제 한 500년 전에 그 이쪽 백두산 쪽에서 발흥한 금나라가 이들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금나라는 1115년에 지린성과 해이릉장성의 여진족인 완암부의 아골타가 건국한 나라가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나라에서 이 금나라라고 할때 금은 한문으로는 김하고 똑같죠. 김씨 신라 왕적인 김씨를 얘기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금나라가 된게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암부는 저쪽 더 북쪽에 만주 북쪽에 있는 해이릉장성 뭐 지린성 이쪽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 있고 우리 대한민국 있고 여기 이제 그 해이릉장성 쪽에 이제 완암부 해이릉장성이 이쪽이고 여기가 이제 지린성이고. 여기 이제 흥경, 압록강 여기가 흥경이 되겠습니다. 935년에 이제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항복을 하고 신라가 멸망을 하면서 많은 신라의 왕족 귀족들이 북쪽으로 이주를 하고 백두산 너머의 여진족을 그쪽으로 넘어가서 여진족들을 지배하고 지배층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935년 신라 멸망, 1115년에 그 금나라 아골타 건국 그 사이에 이제 신라의 귀족들이 그 압록강 위쪽에 가서 여진족의 지배층이 된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진족, 금나라, 청나라의 지배층이 되고 그 혼혈이 되고 동화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나라가 1627년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조선 인조 때 쳐들어와서 1627년에 정묘혈안이 일어났고 1636년에 또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1636년에 이제 홍따이지가 즉위를 하고 아버지인 누르하치 대신에 여덟째 아들인 홍따이가 즉위를 하고 저 본격적으로 이제 명나라를 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홍따이지가 명나라를 치기 전에 후방에서 이제 공격을 안 받고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먼저 조선을 먼저 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를 치게 된게 1636년에 이제 조선을 쳐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청나라의 그 홍따이지가 들어와서 이제 1636년에 이제 조선을 짓밟고 조선의 이제 임금인 인조가 또 도망가서 정묘호란 때 1627년 정묘호란 때는 이제 강화도로 도망가서 이제 겨우 무사했지만은 1636년에는 이제 강화도로 이제 가지도 못하고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남한산성에서 이제 뭐 한두 달 이제 뭐 이제 그 추운 겨울에 개기다가 결국에는 이제 도저히 뭐못 버티고 1637년 1월 달에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삼전도에서 그 한강변에 이제 삼전도에서 청나라의 이제 홍따이지 앞에서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삼도 구두례라고 해서 그 아홉 번이나 절을 하고 홍따이지한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이나 이마를 땅에다 찧는 절을 하게 되죠. 그
조선의 최고의 왕인 인조가 함으로 해서 아주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홍다이지가 이제 청나라가 이제 조선을 이제 점령을 한 후에 이제 그 항복을 받아내고 이제 돌아가면서 후방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명나라를 이제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명나라가 멸망이 된 게 북경이 무너진 게 1644년. 그러니까 1644년인데 그 전에 이제 1630년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고 1644년에 이제 명나라를 청나라가 멸망시킬 때는 홍다이지가 죽고 난 지 1년 후죠. 1643년에 홍다이지가 이제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다이지가 죽고 나서 아들인 그 순치제가 이제 왕이 되죠. 순치제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순치제의 그 작은 아버지 도르곤, 도르곤이 홍다이지의 그 대다른 동생이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 이 도르곤이 이제 주도가 되어서 순치제의 그 지휘 아래 그 이제 산해관의 그 이제 명나라의 장군인 그 원씨 와 같이 명나라의 수도인 북경을 이제 함락을 한 게 1644년 명나라 멸망 1644년 이때 이제 명나라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자성이가 그 북경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청나라의 이제 도르곤이 이제 북경을 함락시키면서 완전히 1644년 명나라 멸망하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제는 이제 목을 매서 자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든 1636년에 병제호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는 1644년에 산해관의 그 오삼계의 군대를 이끌고 반란군 이자성이가 점령하는 북경을 함락해서 명나라를 멸망했어요. 명나라 청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압록강이죠. 압록강에 1616년에 이 허투알라 이렇게 부르죠. 여기 홍경이죠. 여기서 이제 그 누르하치가 시작을 한 거죠. 후금에. 그러다가 이제 5년 정도 지나서 세력을 뻗쳐서 여기 내모양 요양이죠. 요양.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4년 정도 지나서 여기 이제 그 선양, 쉔양 그런데 봉천이라고도 부르죠. 봉천. 여기를 또 1625년에 이제 점령을 하면서 이 랴오둥반도, 랴오둥반도를 이제 전체를 이제 그 후금이 그 누르하치가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1619년에 이제 샤르 전투에서 이제 아주 그 획기적으로 이제 명나라 군대를 이제 대패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점령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터덜 내려간 거죠. 이쪽 그 북경 쪽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진조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1626년에 이제 영원성 전투에서 그 누르하치가 이제 부상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이제 누르하치가 사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산해관에 있던 그 명나라 군대 오삼계의 군대를 흡수를 해서 오삼계를 앞세워 가지고 북경으로 이제 진격을 해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승리를 하죠. 도르곤이 이제 그 최고 사령관이 되어서 이렇게 돼서 결국엔 청나라가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